자, 가볼게요. 지금 윤희 27에 여기 50번 틀린 거 문제 봅시다. 자, 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화가 그때 왔습니다라는 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 하자마자 왔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알맞겠죠. 뭐 하자마자 그몸 하자마자로 쓸수 있는 영어 접속사는 as입니다. 중요한 건 집에 전화가 울렸다라는 것도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들어간 동사도 과거형이 되어야겠죠. 누가 그가 집에 도착을 아까 홈이라고 쓰시면 딱 알맞은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은요. 내용 보니까는 그가 저녁을 먹었어. And then이란 말인 그리고 나서 그는 TV를 봤지. 그러면 밥을 먹고 난 후에 TV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뭐 이후에 맨 뭘까? After. 우리가 밥을 먹은 후에 we had dinner.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접속사가 있을 때그 뒤에 접속사 뒤에 붙어있는 문장 해석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하셔야 해석이 되지.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은 접속사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럼 좋아한다라는 행동을 과거 붙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있긴 하다. 왜냐면, 여기가 좀 바뀌어야겠죠. I have liked라고 써야지 우리가 진정 비로소 현재 완료랑 뒤에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since를 쓰는데, 이걸 여따구로 써놓으니까 뒤에 부분이 내가 어렸을 때 이후란 말로 I was a child란 문장을 써도 좀 뭔가 어색한 내용이 되죠. 지금 좋아하는 거고, 이때는 과거 붙임까지 좋아하는 거고 계속 의미가 안 들어가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 부분 다음 거 채점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자, 가겠습니다. 어디 가냐고? 가겠습니다.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자, 뒤에 문장 봤더니 anyone calls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 그러면 그들에게 말해 나는 not home 집에 있지 않다라고. 넣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죠. 만약이든지 만약 못 맞지 않는다면 누군가 전화를 안 한다면 말해. 만약 누군가 전화를 한다면 말해라 그들한테란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역시 이것도 그래서 if가 들어가는 게 알맞겠고.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왜 선생님이 그랬냐면 보세요. 투투 용법 있죠.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란 말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so that 뒤에 동사 부분에 둘 중에 하나죠. can't나 과거일 때는 couldn't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자, 주어는요. 여기 나와 있는 the plate was so 다음에 hot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hot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끝나요. 그리고 접속사라는 거 이거는 연결이죠. 문장과 문장 연결. 그럼 뒤에는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가야 돼? 주어가 들어가야죠. 그럼 뒤에 보면은 뭘 이용해서? form이라는 이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 무엇에?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뒤에 문장이 주어가 되죠. 이 문장은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couldn't가 되고, 그 다음 뒤에는 touch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왜냐면 이 뒤에는 문장이죠. 이뒤 문장은 완전한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한 문장 중에 목적어가 들어가야겠죠. 그게 뭘까? 접시가 너무 뜨거워서 그 접시를 못 맞히니까 이걸 it라고 바꿔줘야죠. 왜 여기엔 없죠? it가? 이거는 지금 위의 문장은 단문이요, 단문. 뭐라고? 단문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뒤에 또 다시 적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래에 있는 문장은 여기 한 문장, 여기 한 문장인 두 문장이 연결사인 대수로 연결된 이거는 뭐라 그러냐? 복문이라 그래요. 복문은 보다시피 두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도 완전한 문장 형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는 it가 빠지면 틀려요. 이해됩니까? 아래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6번, 아니 62번 해봐, 네가. 박건아. 자.